내가 고등학교 때 별명 넝마주의. 세상 모든 걸다 줍고 쓰레기들을 사 모았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넝마주의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죠. 진짜 돈을 겁나 많이 썼어요, 거기에다가. 근데 저희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거를 이제 한국에다가 보관을 했으면 했는데 엄마가 그걸 다 버렸어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8개. 저그 후로 그렇게까지 많이 안사 모아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를 좀 주셨거든요. 네, 음악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제가 이거를 이만큼을 주워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물을 주는데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지? 너네 혹시 외롭니? 보이세요? 아주 찢어먹어. 자전거 타다가 체인에 바지가 걸려서 또 큰일이 날 뻔했지 뭐예요. 하지만 저의 노련함으로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15일부터 이제 독일에 베를린에 규제가 풀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레스토랑들이 좀 1.5m 정도 거리를 두고 받을 수가 있대요, 손님을. 그래서 제가 어차피 베를린에 가는데 그 참에 한 3일 정도 알바를 하고 오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알바 스케줄을 우선 넣고 그렇게 가기로 했고, 그렇게 가기로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케밥을 좀사 먹으러 가볼까 해요. 저녁도 먹었지만 왠지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일한 내 자신에게 준 선물이랄까? 그래서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케밥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건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자그마한 집에서 걸을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나온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살짝 오는 사실. 이랬는데 케밥집 문 닫았으면 난 정말 울어버릴 것 같을 거예요. 지나가고 제가 돈을 조금씩 벌면서도 요즘처럼 아낀다면 전 정말 금세 부자가 되겠어요. 물론 전 이미 마음이 부자지만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잉? 깜! 먹을 땐 제대로. 제가 비엔나에서 산 요거 기억하시나요? 너무 귀엽죠?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시원해지라고 알코올 프리 맥주를 냉동실에 좀 넣고 갔거든요. 이게 얼마 만에 마시는 맥주야. 내가 널 생각하지 말아야 했나 봐. 그럼 여러분, 치얼스! 세상에. 진짜 맛있다. 얘가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요, 제가. 정말 너무 맛있다, 이건. 포크. 저희 집에 없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가 없는 이유는 원래 살았던 기숙사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를 나오면서 냉장고를 두고 나와야 했죠. 왜냐하면 거기 냉장고는 붙박이여가지고 기숙사에 살 때 이미 저는 냉동실을 하나를 샀었어요. 중고 냉장고를 상강대만 갖고 와서 되게 잘 썼는데 그러고 나서 오기 며칠 전에 다른 냉장고 하나를 주신 거예요. 사이즈가 제가 쓰던 냉동고보다 조금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냉장고겠거니 이것은 미니 냉장고의 사이즈다 이래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사를 그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 또한 냉동고였다죠? 처음에는 좀 큰 걸 쓰다가 그게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버렸나 봐요. 자는데 그 물 돌아가는 소리 같은 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서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근데 아무래도 냉장고가 없으면 꽤 불편하긴 한데 제가 음식을 슈퍼에 가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당근 사고, 브로콜리 사고, 이왕 한 번 슈퍼에 간 김에 좀 장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거를 많이 버리진 않는데 그래도 뭐 조금 많이 상하기도 하고 냉장고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놈의 의문, 왜 자꾸 듣나 몰라. 그래서 이제 E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냉장고 없이 살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또 근데 보니까 냉장고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먹는 게 대부분이 오트밀 포리지나 밥? 그래서 저한테는 베리가 굉장히 중요했고 아 그리고 김! 김 때문에 김을 냉동실에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김 때문에 냉동실이 꼭 있어야 했지. 고추장 같은 것도 저는 다 냉동실에 넣어두거든요. 뭔가 눅눅한 냄새가 날지도 모르니까. 근데 고추장도 안 얼어요, 꽝꽝. 왜 그게 안 얼지? 기름도 아닌데? 여기에는 이렇게 그리고 터키가 매운 고춧가루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매콤하거든요. 진짜 얼굴만 해요.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데? 요즘 인종차별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베를린에서 아주 봉변당하신 그 부부분들 경찰 대응. 아 진짜 진짜 극나무를 극밥이라고. 경찰이라고 해서 이게 막 모든 경찰 다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인성이지.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 자랐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진 않았잖아요. 그냥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다더라, 흑인 인종차별이 많이 문제가 됐다더라,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역사책의 일부분으로 배우는 것 같은데 독일에 오기 전까지는 뭐 외국 나갈 때 괜히 무서운 정도? 근데 뭐 나간 외국도 유럽 한 번?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일본 갔고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같은 인종이잖아요. 여기서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아예 다르다 보니까 가끔은 동물원에 흑끼리 우리에 약간 닭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건 저는 칙칙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 경험이 없진 않아요. 저도 한 번은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시험 보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조그만한 슈납스라고 보드카 같은 거 되게 센 술을 작게 파는데 그거를 저한테 던진 거예요. 제가 그걸 맞고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제 발밑에 떨어져서 그게 깨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취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막 웃더라고요. 저는 너무 벙쪄서 가만히 서 있었고 막상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그런 공격을 하면 놀래서 바로 리액션이 안 남아요. 그냥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냥 그렇게 술 취한 남자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만약에 어린애들일 경우 애들은 그거는 가장 교육의 문제도 있겠지만 애들이 멋 모르고 그냥 웃기고 재밌나 봐요. 그렇게 놀리는 게 재밌고 걔네들은 뭐 어떤 그런 재밌거리를 꾸준하게 찾으니까 지나가면 니하오 하고 그런 어린애들의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약간 노인분들? 어른들도 뭐 대놓고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놓고 그렇게 니하오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투머치 질문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북한이 뭐 이렇다던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되게 말보다 그렇게 막 칭칭총 같은 것보다 무서운 그 눈빛으로 사람을 죽여요. 아주 기분 나쁜 눈빛을 지으면서 쳐다봐요. 그러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좀 기분이 많이 나쁘고 사람이 주눅들게 되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에도 한 번이라도 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다녀오셨다던가 아니면 주위에 아시안이 친한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은 확실히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요. 그분들은 친절하게 대하시고 오히려 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게 더 커요. 그리고 제 또래 사람들이 하는 인종차별의 경우에는 그냥 그들은 무식한 것 같은 사는 세계가 너무 좁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따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살기 바쁜데 내가 내 걸로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누구를 차별을 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보면 그렇게 나이가 어린데 술 아주 진탕 먹어가지고 인종차별하고 코로나 버리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사나? 저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 거면 저 독일어 놔주지. 왜 독일어?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차별이라는 게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재미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같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따라서 그 사는 세상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사실 인종차별에 있어서 누가 진짜 저한테 폭력을 가하거나 심하게 굴고 너 결혼했냐? 뭐 더 섹시하다. 좀 혀를 날름거리면서 키스하고 약간 성적으로 좀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좀 행위들을 묘사를 했어요. 기록을 남기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고 사실 그 사람들 앞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이미 너무 나랑 다른 사람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도 어른이고 나도 어른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어른을 그렇게 존중을 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보거든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 사람이 나를 인종차별을 하는데 인종차별을 당한 사람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들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할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뭐 필리핀어나 흑인분들이나 무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영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인식이 백인이 아니면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다? 원어민이 아니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거야말로 아주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 주위 사람이 만약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발언을 했다는 거는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딱 짚어줘야 돼요. 그거 인종차별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그 사람이 친구니까 친구 말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든 견문을 넓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차별은 어쩌면 그것 또한 모르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배불러. 배워. 이거 밥만 한 거 있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텐데. 너무 배불러. 죽어버릴 것 같아. 배 나온 거 봐. 아니 아까 케밥 사러 가는데 학교 친구를 만났거든요. 임신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엄청 늘씬하는데 배가 이렇게 완전 말랐는데 배만 나온 것 같죠. 안녕. 와, 전문가 만나지 말자. 너무 많다. 하지만 맥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일이 필요해서 다 쓴 오일을 좀 물어보려고 팔라펠 가게에 가고 있어요. Ich mache Kunstprojekt und dafür hier Item Öl bekommen. Frittiert Öl oder schon gefroren? Gefrittiert Öl. Genau. Also morgen oder übermorgen kann ich hier ein oder zwei Liter. Ein Liter, zwei Liter. Ja. Okay, dann schauen wir. Morgen dann. Vielleicht
너 먹어. 아버지 먹은 거는 약간요. 응. 너는 이제 먹을 게 메르다 밑. Und dann fühle ich aus. Alles klar. Danke. Ciao. Ja. So, ja, oh, sehr nett. Danke sehr. Tschüss. Oh, 너무 감사하다. 이걸 이렇게 씻어가지고 주신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이거 비누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로컬 작은 레스토랑 포장마차 같은 개념의 인비스라고 부르거든요. 인비스 소원은 기름이고 지금 이걸로 비누를 만들어서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가성소다를 여기 담아갖고 왔고 그리고 물이랑 같이 섞으면 이게 갑자기 굉장히 굉장히 뜨거워져요. 만지면 진짜 약간 뜨거워서 손을 떼야 될 정도로. 그래서 물에다가 가성소다를 이렇게, 이거 옛날에 학교에서 하거나 집에서 하셨었어요. 근데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는, 이게 여기에서 독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랑 안경은 필수입니다. 예, 잘 안 보여. 다 녹은 거 맞나? 그래서 제가 하는 조각들의 재료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어떤 이 세상에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를 거쳐서 이 오일이 비누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고, 비주얼적인 거잖아요, 미술 작업은. 근데 저는 이 작업을 무게를 달아서 팔고, 그리고 그 수익금을 좀 길에 사시는 분들, 홈리스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되게 크게 돕고 싶기도 한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근데 제가 막상 누굴 돕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구를 도우며, 어떤 식으로 도우며, 내가 돈으로 도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저한테 큰 숙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제가 뭐 지금 이걸 시작을 해서 조금 5명의 사람들을 돕던, 나중에 5,000명의 사람들을 돕던, 5,000명 너무 많나? 5,000명의 사람들을 돕던, 제가 그까지 가면서 겪어야 할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작게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이게 규모가 더 커지면 더 큰 문제들이 닥칠 수가 있고, 그래서 전 좀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이렇게 작게나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연 이 세상에 예술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에서, 왜 예술이 마치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유재산? 소유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걸 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었고, 물론 아름다운 건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크지만, 정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은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저는 이걸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런 예쁜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우선은 처음 작업은 굉장히 플레인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 작업에 쉐입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스케일이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거나요.
그리고 저는 버려지는 거에서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버려질 폐의 기름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의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이게 새로운 작업이 되고 이 작업이 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저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그런 갤러리를 갈 때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지만 주눅 같은 것도 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삐까뻔쩍하고 갤러리들이 거기에 걸려있는 작품들도 물론 유명해서 걸려있긴 하겠지만 어떤 작품은 뭐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또 되게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조차도 좀 이질감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눈이 즐거운 작품? 물론 좋죠. 하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어떤 추억 같은 거라던가 기억을 간직하고 작품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베를린을 가고 베를린에서 하는 프로젝트, 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거는 베를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가든이에요. 귀엽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건 뭐지? 아, 여기 예쁜 돌멩이들 엄청 많네. 이제 많이 걸쭉해졌다. 그럼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주인 아저씨의 아끼는 가든 잘 썼습니다. 하나도 잘 닦아주고 다음에 또 쓰기 위해. 아, 뜨거워! 제가 그렇게 하고 싶던 고민 상담. 독일에 살면서 일상에서 보이는 풍경이랑 같이 고민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잠깐 핸드폰을 덮으시고 가만히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상담을 하고 싶었던 게 고민이 제 직접적인 고민이 아닐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고민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제 자신의 모습도 보이곤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인생들이 모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 있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되니까요. 마음껏 솔직하고 끈적하고 질척한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고민은 한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계신 H님의 사연입니다. 저도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미술이론 공부보다 그저 제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라서 작가 서치나 전시를 자주 보지 않습니다. 전시를 보러 가도 그냥 이렇게 만들고 그리셨구나. 그렇군. 이런 식으로 별 감흥을 못 느끼고 역시 내 그림이 짱이야. 이런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제는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릴 사람으로서 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작가 서치나 전시를 보는 건 제 시야를 넓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서도 중요하고 영화도 봐야 하고 미술사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림도 그려야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미술치료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년 조금 넘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심리학을 보전공으로 하려고 하고 대학원은 미술치료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작가 공부라든지 영어 공부, 전시 등할게 너무 많아서 머릿속이 잘 정리되지 않네요. 결론은 제 생각을 듣고 샤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샤타님은 어떤 식으로 계획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서론이 넘나 길었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고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보내주신 고민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이제 이 고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굳은 살이 배겼기 때문에 대답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다른 작가 전시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아이유 씨도 이젠 더 이상 음악을 전처럼 고스란히 즐길 수 없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하시더라고요. 전시를 보자면, 저는요, 엄청 감탄이 나오는 전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미술은 참 어렵고요. 그래서인지 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요즘은 인스턴트 라면 같은 작업들이 많아서 볼 때는, 와, 이렇게 했어, 우, 하는데 집에 오고 나면 약간 남는 게 없는, 괜히 라면 먹고 물 먹히는 것처럼 속만 더 헛헛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잘 기획된 전시만 가려고 하고 좀더제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치만 요즘 주목받는 작가들은 알아두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작품을 설명을 하고 보여주는지 눈여겨보기도 하고, 전시 공간에 가면 나라면 이 공간에 어떤 식으로 내 작업을 걸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막상 전시 공간에 건다고 생각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전시 보고 오는 길에, 아,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해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미술사 공부는 필수예요. 역사의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미술사를 공부하는데 세계사와 철학까지 두루두루 봐야 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가 그래도 졸업 후보다는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 영화, 미술사, 영어 공부. 하나하나가 많은 시간을 요하는 활동들이죠. 다 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작업이나 본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영어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영어 공부하는 것도 추천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찾아보게 되고 좀더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냥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기억하는 게 저로서는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었고요. 심리학을 보전공으로 하고 싶으시고 미술치료를 하시면서 작업을 병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림 그리는 습관을 지금부터 잘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심리학도 미술치료도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그림을 그리는 거와 그림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는 또 성질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은 시간이 흘러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 흐르는 길이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해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일이 저는 처음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셔서 저의 마음도 한번 치료해 주세요. 미술 치료 기대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가끔은 좀 이런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하고 싶은 게 많고, 많이 벌려놓는 편인데, 근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저는 실패도 많이 할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바라다 보면 가끔은 그냥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싶은? 뭐 그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되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고민의 트랩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냥 오늘부터 조금씩 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당장 내일,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 마음이 너무 크면 제풀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한탄만 하게 되더라고요. 내일, 오늘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오늘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알면, 그리고 그 다음날 까먹지 않게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그렇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든다면 저는 그러면 됐다고 봐요. 오늘 하루 잘 살면 그 하루가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365개 모이면 1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잘 보낸 하루하루, 1년 후에는 내가 되고 싶던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조금 더, 한 10발자국? 아마 10발자국 이상일 거예요. 그만큼 더 다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고요. 제가 계획 중독이잖아요. 그 이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가끔은 뭘 해야 하는지 까먹어요. 불필요한 거 하느라 진짜 중요한 걸 까먹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막고자 열심히 계획하고 실천하려 하는 편이고, 어차피 인간은 하나를 하면서 두 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랑 문자를 하면서 일을 막 그만큼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과 실천에서 성취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미루지 않고 한번 일주일만? 아니면 저의 그 2주의 기적?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 건강한 고민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